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목요일 사부 여러분 이 음악 들으시면 뭐가 연상이 됩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수사 반장이 연상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렇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사안들을 우리가 법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순서죠. 목요일에 정법 승부인데요 오늘도 법률 전문가 두분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 드리죠 먼저 박성배 변호사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동훈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어서 오십시오 예야 이거 사실 저는 축구를 잘 모르는데. 그제 동생 있어요 이우영 아나운서라고 <laughs> 또 내일 난리가 나겠네. 근데 이우영 아나운서가 축구를 진짜 전문가예요. 음. 근데 이우영 아나운서가 그러더라고요. 손준호 선수가 국가 대표에서 빠져가지고 우리가 더 힘들다. 그 정도로 뛰어난 어, 그럼요, 그럼요. 손준호 선수. 네, 아 그럼요. 준호호 선수. 축구 좋아하시는 양이에요 축구 네. 안 좋아하세요? 아저 축구 자주 봅니다. 자주 보세요. 아 네. 어, 이우영 아나운서가 하는 거 하고 보는 거다 좋아하는데, 근데 우리 손준호 선수가 극적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이게 결국은 극비리에 귀국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네. 손준호 선수가. 우리나라 국가대표 미드필더이고 예. 2020년에는 K리그 MVP도 차지했던 아주 뛰어난 선수입니다. 현재 축구 국가대표 아, 또 하나 더 <laughs> 예. 라인으로 보자면 황인범, 정우영 그 선수와 같은 포지션이자 어. 경쟁자 수준입니다. 예. 상당히 뛰어난 선수인데 어, 프로축구 포항스틸러스 입단에서 전북 현대를 거쳐서 이 중국의 산둥 타이산으로 이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 5월 10일에 우리나라로 귀국하기 위해서 귀국 길에 올랐다가 상하이 풍차오 공항에서 공안의 형사 구류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체포됩니다. 이어서 그 다음 달인 6월에 구속으로 전환되는데 그동안 수사와 재판을 받아온 것으로 추정만 되고 구체적인 내역은 알수 없습니다. 아 드디어 소식이 전해지지 않던 손준호 선수가 10개월 만인 지난 25일에 우리나라에 귀국하게 됐습니다. 예. 근데 이게 <laughs> 중국 이게 한문을 같이 쓰잖아요, 그죠? 그렇죠. 한문을 같이 쓰는데 우리가 이제 쓰지 않는 한문을 많이 쓰고 예를 들면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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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 우리 이러잖아요. 거긴 무슨 무슨 중심 이러는데 자 손준호 선수가 구금됐던 이유 비국가공작인원 수레째. 네, 말이 좀 어렵죠. 아니, 뭐, 뭐예요? 이게 비국가 공작이나? 이게, 예. 이게 쉽게 말하면은, 그, 정보기관이 아닌 기업 또는 기타 단위에 소속된 사람이 <laughs> 아. 자신의 직무상 편리를 위해 가지고 타인의 재물을 불법 수수한 경우. 이게 아. 적용될 문제. 이게 우리나라 형법 357조 배임수 증세제하고 비슷합니다. 아하. 그래서. 아하. 어, 그, 승부 조작과 관련된 사안이면은 선수가 그 경기와 관련한 부정한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금품을 받았다면 이 제목이 또 적용이 될수 있는데, 음. 그, 송준호 선수의 중국 당시 리그의 위상을 보면은 거의 탑급 선수였거든요. 예. 네. 거의 탑급 선수였기 때문에 승부 조작에 가담할, 연봉도 되게 높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승부 조작에 가담할 이유는 많지 않았을 거라고 다른 사람들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근데 이게 풀려난 게 아니라 그러죠. 어. 어 풀려 났습니다. 풀려 났는데 다만 풀려 났지만 다시 뭐 어떻게 걸릴 수가 있다 이런 얘기인 거요 일단은 정확하게는 석방 자체는 지난주에 이루어졌대요. 귀국은 이번 주 월요일 지난 25일에 하게 됐는데 석방한 뒤로도 쉽사리 어딘가에 연락을 하지 못하고 중국 땅을 떠나서 우리나라 땅을 밟기까지 굉장히 긴장한 상태였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일단 손준호 측 대리인에 따르면 승부 조작은 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하는데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라고만 밝히고 있거든요. 이 워딩만으로는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 승부 조작에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치더라도 괜찮네.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인지 기소가 됐지만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것인지도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예. 뇌물 수사와 관련해서 이와 같이 표현을 했다면 아마 그진의는손준호 선수가 직접 받았다는 사실은 전혀 없고 다만. 어떤 뇌물 내지는 금품이 오고 가는 과정에 집단과 집단 간의 거래 관계에서 부득이하게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비춰져서 그 부분 아직까지 말끔하게 해결되지 않았다. 이 정도 워딩으로 선회할수 있는데 그 이상 정확한 사실 관계는 알지 못합니다. 조금 아니, 구체적으로 예.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은 잠깐만요. 축구선수가 무슨 뇌물을 받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네? 이게 이제 약간 그 손준호 선수가 승부 조작은 아닐 거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처음 보도된 내용하고 좀 다르게, 이제, 감독 하오이에게 뇌물을 이제 줬다. 그랬다고 그러 예, 이런 의혹이 예. 있는데, 선수가 이제, 감독한테 뇌물을 주는 중요한 이유가 두 개가 있어요. 음. 하나가 이제, 내가 주전으로 뛰게 해달라. 음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손준호 선수 같은 경우에 거의 타국선수예요 예. 거기다가 중국에서 용병이에요. 음. 자기가 이걸 내물을 제공할 이유가 없잖아요. 음. 그러면은 두 번째가 문제가 되는데, 음. 손준호 선수가 높은 연봉 계약하고구단하고 체결할 때, 이거를 일부를 하우웨이에 주지 않았냐. 옛날에 음. 박동원 선수가 기아에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음. 근데 이게 손준호 선수가 한게 아니고, 당시 중국 에이전트가 어 손준호 선수한테 가는 금원을 그대로 두되 연봉을 높게 해서 자기한테 오는 에이전트 수수료를 넘기지 않았나, 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음. 어쨌든 풀려왔잖아요. 네. 물론 이거는 선거 이후에는 자판이 안 됐으니까 선거 이후에는 아니지만 최소한 더 기소 유후에 가능성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놓은 거 아니에요? 어 일단은 사실 최초에 이 문제가 풀어진 지난해만 하더라도 현재 받고 있는 혐의가 인정된다면 어, 중국 형법에 따르더라도 징역 5년 정도는 예상된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개월 만에 풀려나왔고 특히나 정확한 내막은 알수 없습니다만 어느 나라나 외국인이 그 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일정한 형 집행을 하고 난 다음 공공의 안녕이나 사회 질서를 해야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강제 퇴거 명령이나 출국 명령을 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조치가 수반되었는지도 상당히 불분명해서 현재 크게 불거지고 있는 혐의 자체에 대해서는 무혐의 내지는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고 말끔하게 해결되지 못한 부분은 중국에서 아직까지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거나 일부 기소돼서 심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일부 기소돼서 심리가 진행 중이라면 현재 벌써 석방을 했을 가능성도 낮아 보여서 아마 일부는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고 혐의 유부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아니 심리가 진행 중인데 그러면 또 언제 다시 중국으로 가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중국에 가지는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중국에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왜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풀려나게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지금 이제 그당시 이제 가장 윗선이라고 말하던 천시위안 중국 전수석이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고 그리고 이제 그기징역 그, 예. 눈물 받아가지고. 예. 그 다음에 그 뭐고 예. 어그 이제 그 슈퍼리그 전 사장들도 이제 징역 8년에서 거의 14년까지 선고가 돼 버렸어요. 예. 물론 이제 감독은 오늘 이제 선고라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아직 확인이 덜돼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음, 어려운데 음, 아마 네. 이 과정에서 이제 주범들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섭방을 이제 사안이 이제 해결이 되니까 음흠. 섭방을 하지 않았냐라고 이제 추측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혹시 무슨 외교 이~ 이런 외교력이 좀 어떻게 동원되거나 그러진 않았는지 궁금해요 사실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구금될 경우에는 곧바로 영사 조력을 조력, 하게 되는데 네. 우리나라도 중국도 영사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가입국입니다 이~ 영사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르면 당사자가 원한다면 당사자가 다른 나라에서 구금되었을 때 자국의 영사에게 통보할 수 있고 자국 영사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아마 중국도 일정한 통보를 해줬고 우리나라 영사가 손준호 선수에게 일정한 조력을 해준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음, 20여 차례에서 영사 면담을 했다고 하고, 어, 변호인의 접견 교통권도 원활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충분히 도움을 주었다고 하는데 다만 아쉬운 부분은 구체적인 혐의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부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 구금되었을 때 구체적인 혐의를 알지 못하면 더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중국 측의 처사가 부당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 음, 영사 접견 자체를 금지하지 않는 한, 음, 국제법에 기대서 제소한다고 하더라도 승소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라는 반대의견도 있었는데 한중 관계가 그동안 냉랭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영사 통보 영사 조력 자체는 이루어졌어도 구체적인 혐의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음으로써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사실 깜깜한 상황에서 도움을 주었었어야 됐고 어, 중국의 변호인을 선임해서 이 사건 대응을 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중국의 변호인도 특별히 이 사건 내용에 대해서 우리나라 측에는 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입장에서도 이 자리에서도 추정, 추정만 하고 있을 뿐 정확한 사건 내용을 알고 그에 대해서 분석을 할수 있는 상황은 아닌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그럴 네. 수밖에 없는 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나라 이제 변호사가 뭐 의뢰인이나 그 이제 그 위임한 제3자한테 그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서 말하는 거는 금지가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 이제 그래지 변호하겠죠. 예 비건 비건 문제가 있긴 예. 하지만 그래도 뭐 위임을 받으면 얼마든지 가능한데 중국은 이게 변호사가 피고인을 적견 하려고 공안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laughs> 그리고 공안원에 예, 입회하에 공안 하는... 입회 어, 우리나라는 그, 자리 비켜주죠.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더 문제가 뭐냐면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한테는 수사와 관련한 구체적 상황을 알릴 수 없도록 변호사한테. 제재를 가고 있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중국 측 변호사를 선임을 했더라도 우리나라 뭐 외교관들이나 뭐 영사관들한테 이거를 알리지 않았던 걸로 보여요. 그 음. 변호인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깜깜한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모두 추 측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래서 된다 네. 이런 말씀인데, 근데 제가 어제 YTN 아침에 그 YTN에서 제가 본 건데. 그 손준호 선수가 그 감옥 안에서도 깜빡 안에서도 운동도 하고 이 식이 식사 조절도 하고 그래서 체중을 그대로 유지했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고 그러니까 그 제가 알기로는 중국 교도소가 다 그런 것같지는 않거든요. 네, 네. 어, 구금돼 있는 동안 특별히 뭐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그런 게 전혀 없었다고 하고, 네. 그리고 몸무게가 칠십삼 g 로그램이었는데 구금 당시의 몸무게 칠십삼 g 로그램을 지금도 그대로 유지하고있다고 네. 하고 매일 매일 맨손 운동을 하면서 언제든지 석방된 이후에 복귀할 준비를 해왔다고 합니다. 네. 어느 정도 상황만 무르익으면 올 여름에라도. 어 리그에 복귀하고 싶어 한다는데. 원래 전북현대 아닌가요? 전북현대였죠. 어, 중국의 그 산둥 타이산과는 이미 계약이 해지돼 있어서 네. 중국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지극히 낮고 아, 네. 계약이 해지 안 돼도. 그렇긴 한고 거기를 어떻게 또 가겠어요. 안 그래도 어, 그 구금되고 석방되고 이제 네. 저희 나라 귀국하는 그 과정에서 음. 그 사이에 이제 삼동하고 계약을 다 마무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음. 저희가 전해 듣기로는. 국내 리그에 복귀를 할 의소, 의사를 강하게 가지고 있고 몸도 계속 만들었고 워낙에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만 어느 정도 관찰된다면 현재는 집에서 가족들과 정서적인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 기회가 열린다면 충분히 복귀 가능하고 국가 대표로도 충분히 복귀 가능합니다. 이미 국가 대표 자원인데 이 중국에서 구류되는 바람에 이번 아시안컵에도 진출을 출전을 못했던 거거든요. 어, 얼마든지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그동안 우리가 아쉬웠던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선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니 황선홍 감독이 지금 <laughs> 지난번 태국 경기에서도 아주 좋은 경기력을 <laughs> 어, 갑자기 이게 어, 예, 예. 어, 사례가 들렸는데. 예. <laughs> 그 어쨌든 국가대 이게 이 일은 일로 잊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저이 손준호 선수도 복귀도 하고 국가대표로도 뛰고 이렇게 해줘야지 이게 빨리 있습니다. 물론 국가대표다 또 월드컵 예선에서 저기 중국하고 또 붙으면 <laughs> 어유 그러면 또좀 그렇겠습니다만 이 일은 일로 잊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손준호 선수 문제가 외교적 측면이나 혹은 다른 측면에서 뭐 법적인 측면에서 아직도 무슨 뭐 뭐좀 불씨라든지 뭐가 될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한중 관계? 어, 일단은 그 한중 관계에 대해서 예전에 손준호 <laughs> 선수가 구금이 됐을 때 네. 어, 정부에서 이거 가지고 뭐 한중 관계에 뭐 문제는 안 쌉겠다 했지만은 계속 냉랭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결국 어쩔 수 없는 건도 저희 나라 국민이 다른 그 이제 타국에 이제 있으면은 타국에 구금이 돼 있으면은 그 관계는 냉랭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이 계기로 조금 한중 관계에 개선하는 계기로 싸우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사실은 그 우리나라 축구 팬들이나 특히 이제 축구 팬들이면 물론 여, 나이 드신 축구 팬도 있지만 젊은 축구 팬도 있잖아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원래 중국을 막 그렇게 막그 좋아하거나 이런 측면이 좀덜 한데, 어, 이 손준원 선수 문제 때문에 더좀 그랬는데 어쨌든 좀 풀릴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중국이 만일 다시 부르면이름면 얘기가 또아 재판과 관련해서 그렇죠 안 들어가면 안 되죠 법적으로 안 들어갈 수 있는데 사실은 안 들어갈 수 있어요 예자국이 손준원 그 선수가 이 방송을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갈 수 있군요 <laughs> 예그 나라 국민이 타국으로 어 일방적으로 도주를 했다고 하면 인터폴에 어, 예, 인터폴에 적색 수배도 할수 있고 그리고 여권도 무효화시킬 수 있는데 그 나라 국민이 그 나라로 돌아갔다고 해서 그 외국이 자국에서 벌어진 범죄를 이유로 그 나라 국민을 다시 돌아오라고 할 권한은 없고 그 요구에 응하는 나라도 없습니다. 아 그래? 요 네, 응하는 나라도 없습니다. 안들어가 아 됩니다. 원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아니, 더군다나 뭐 중국을 도망쳐 나온 게 아니라 공항을 통과해서 떳터지다 왔으니까. 다시 들어라 그러면 안 들어가면 안 네, 사실상 절차는 마무리됐다고 봐야 되는데 여러 초장이가다면 이러면 어떻게? 축구 때문에 다시 중국에 갔다. <laughs> 그러면 중국에서 여러 가지경우그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아마 적절한 조치를 취해 두고 방비를 해 두고 중국에 가지 않을까요? 일단은 방비를 좋죠. 하겠죠. 방비를 한, 외교적 방, 문제로. 방비가 그게 먹힐까요? 어떻게 방비를 한다고 래도뭐못 나가게 하면 끝 아닌가요? 뭐 중국에 안 듣고 네.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아, 어, 그렇죠. 에이. 아니, 뭐 중국과의 경기 있으면은 그때만 좀 쉬면 되죠, 뭐. 네? 아, <laughs> 어, 아 그러니까 그게 꼭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고. 어, 우리나라 국민, 이 네. 우리나라에 체류했는데 강제로 어떻게. 외국이 들어오라고. 아니, 전왜 그랬냐 면 <laughs> 어떤 형사사건이 있었을 때는 그게 속지주의래 가지고 그 나라 법정에서 이게 저게 되잖아요. 그나라 있을 때, 그 나라에 있을, 있을 때 때의 이야기고. 아, 그렇군요. 음. 아, 그렇군요. 이거, 아, 그럼 어쨌든 손준호 선수 이제 어느 정도 문제가 다 풀렸으니까 앞으로 좀 요새 우리나라 축구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축구에 그 새로운 좀 활력을 좀 불어 넣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이제 지금 뭐 심리치료도 받고 있다고 그렇, 음. 그렇다거든요. 음. 얼마나 놀랬겠어요. 빨리 어쨌든 좀. 심리적인 안정을 찾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나이 드은 사람으로서 일은 일로 잊어야 돼요. 네, 그러면 예, 네, 앞으로 좀 아주 대단한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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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 이동훈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